약속대로 2천억 드렸어요. 당신도 약속 지키세요. 아이고, 그래야지요. 돈은 내가 좋은 데 쓸 테니 문강은 사랑하는 아내하고 오래오래 행복하게 사세요. 이제 절대 사부인한테 신경 안 쓰겠습니다. 묻고 싶은 게 있어요. 말씀하세요. 왜 내가 타겟이었습니까? 아무리 자본주의 정점에 서고 싶다지만 아내를 내 집에 입성시키면서까지 이런 계획을 세운 이유가 뭡니까? 로니야, 내 걸 뺏지 않아도 권회장도 충분히 가지고 있잖아요. 솔직히 말하면 운강이 좀 미웠어요. 운강은 늘 나보다 한 발 앞서갔죠. 출신은 내가 더 좋은데 가난한 소장농집 아들을 난 한 번도 이겨본 적이 없어요. 권력도 청미도 당신이 먼저 차지했죠. 심지어 바둑마저도 도저히 운강을 이길 수가 없었어요. 그런 열패감이 얼마나 무서운 줄 알아요? 청미를 당신도 좋아했단 말이오. 왜 안 됩니까? 우리 둘 다 똑같은 유부남이었는데. 솔직히 백청미 남자라면 누구나 탐을 낼 만한 여자였어요. 그런데 내가 아닌 운강을 택했죠. 그 여자의 선택이 나였다면 그렇게 아깝게 죽지도 않았어요. 아이, 뭐 지나간 이야기 해봤자 소용없고, 운강 한번 이겼으니 나도 소원 풀었어요. 이제 더 이상 괴롭힐 일 없을 테니 우리 인연은 이걸로 끝냅시다. 알았어요. 진영은 어떻게 됐어요? 죽었어요.